안녕하세요. 겜도TV 엘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가 3분기 Q&A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월드 추가 및 악몽 지옥 난이도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있네요. 마찬가지로 영상에서 모든 것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굵직한 부분만 간추려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13 악몽은 4분기에 선보일 예정이며 현재 월드의 지옥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나 신규 월드와 악몽 난이도를 완성도 있게 준비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개 가능한 시점은 2024년이라고 합니다. 월드 17에서 빠른 내용 전개를 위해 일부 내용을 압축한 것이 급전개가 된 점은 개발진에서도 아쉽게 느끼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개발 전 대본 기획 단계에서부터 논의하고 있으며 철저한 검수와 대본 준비로 더 나아진 월드 18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먼저 10월 5일 업데이트 예정인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영웅 밸런스 및 일반 공격 피해량 파티 버프 조정 계획, 티니아 철려 영웅 개선은 언제, 친구 간 재화 주고받기 기능 추가, 업데이트 공지 내 이벤트 게시판 바로가기를 추가해 줄 수 있는지. 다음으로 올해 10월, 11월 중 적용을 목표로 준비 중인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차적으로 해당 기간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당연히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들 위주입니다. 월드 10 이후 스토리 진행 난이도 완화에 있건 길드 레이드 진행도가 생략되는 회차 상향 조정 혹은 초반 레이드 보스 체력 상향 조정, 반복되는 콘텐츠와 이벤트 대신 재미를 추구한 상시 콘텐츠의 구체적인 추가 일정이 있는지, 신규 복귀 유저 관련 패키지 판매 기한을 좀 더 길게 해줄 수 있는지, 상점에서 판매되는 1일세트 코스튬 종류를 늘려줄 수 있는지, 영웅 코스튬 중 커피머리 기사 코스튬을 오랜 기간 획득할 경로가 없었는데 재판매해줄 수 있는지, 여러 종류의 장비를 한 번에 강화할 수 있는 멀티 강화 시스템을 추가해줄 수 있는지, 컬렉션이나 영웅 지식의 필터 메뉴를 세분화해줄 수 있는지, 컨텐츠별 장비 추천 기능 또는 프리셋 시스템의 개선 계획이 있는지, 게임패드의 조작 및 지원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지, 김보강 디렉터 체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2024년 시즌3 및 시즌3 준비 중에 선보일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원정대의 진행 방식, 보상량, 소탕 조건 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지, 마스터 아레나에서 영웅 선택 시 자주 사용하는 영웅을 상단에 노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수 있는지, 팀 데스매치 사전 파티 구성 시스템을 추가해 줄 수 있는지, 로테이션 이벤트 이외에 새로운 인게임 이벤트 추가 계획이 있는지, 픽업 소환 영웅 수를 늘리거나 픽업 소환 영웅 선택 기능을 추가해 줄 수 있는지, 프로필 카드에 새롭게 추가된 콘텐츠들의 진행 상황을 표기해 줄 수 있는지, 월드 클리어 후 스테이지 내 스타피스와 퍼플코인 위치를 알 수 있는 레이더 기능 추가에 대해 계획된 것이 있는지, 특별히 일정을 명시할 수는 없지만 이후 꾸준하게 모니터링하며 개선해 나갈 사항들입니다. 대체로 시스템 밸런스에 영향을 주거나 편의 기능 추가 부분, 게임 외적인 부분이 많네요. 영웅 스킬 설명에 근거리, 원거리 표기를 명시해 줄 수 있는지, 길드 레이드에서 기피되는 보스의 패턴을 개선해 줄 수 있는지, 궤도 엘리베이터 및 카마존 랜드에서 영웅들의 AI 개선 문제, 길드 레이드에서 모든 속성의 파티가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아레나 메타 고착화에 대한 개선 계획이 있는지, 아레나 매칭 시스템을 개선해 줄 수 있는지, 팀 데스매치에서 팀원이 이탈했을 때 남은 팀원에게 버프 부여 등 시스템 추가가 가능할지,
카마존 랜드의 전반적인 개편이나 스킵 혹은 소탕 기능 추가 예정이 있는지, 부스트 이벤트의 로테이션 개선 계획이 있는지, 온라인 스토어 신규 굿즈 입고 계획이 있는지, 신규 유저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모션 진행 계획이 있는지, 가디언 테일즈 공식 카페의 팬키트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줄 수 있는지, 원정대 해금 조건 및 증표 모으기 등 진입 난이도가 높은데 완화해 줄 수 있는지. 다음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더 나은 방안을 논의 중인 부분에 대한 것을 모아봤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보호막 파티 버프를 가진 영웅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수 있는지, 콜로세움 어뷰징을 막기 위해 전투 기록 확인 기능을 추가해 줄 수 있는지, 친구와의 채팅 기능을 추가해 줄 수 있는지, 추후 오프라인 행사 진행 계획이 있는지. 현재 개발 일정상 당장 계획에 없는 것들이거나 게임 목적상 변경이 힘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외전 추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길드레이드의 제도전 횟수 제한을 없애줄 수 있는지, 캔터베리 가디언 기초훈련 이벤트 대상자 범위를 확장해 줄 수 없는지, 스토리 내 미니게임을 특정 횟수 이상 실패 시 스킵 기능을 도입해 줄 수 있는지, 스토리에 스포일러가 포함된 이벤트 스토리를 볼 수 없는데 스포일러 주의 팝업을 출력하고 선택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해 줄 수 있는지. 사실 Q&A가 몇 번 반복되고 있는 데다가 불과 얼마 전에 간담회 질의응답도 있어서 그때와 거의 비슷한 질문에 비슷한 답변이 나온 것 같네요. 그나마 3분기에 들어서며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힌 것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궁금했던 월드 13 악몽이나 월드 1 지옥 등을 하루빨리 만나보고 싶어집니다. 지금까지 겜도TV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